삽다리와 통폐동 이야기, 전익배 전 이장님과 정성환 현 이장님의 인터뷰 담았습니다. 도돌이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5개리인데 35개리에서도 선임을 하더라고요. 언제 크니까. 대단하셨겠어요. 이렇게 그 훌륭한 선임 이장님이 계시고 이제 지금 현재 이장님이시잖아요. 현재는 또 하시기가 또 다른 무지하게 바뀌었죠. 무지하게 바뀌었죠. 많이 어렵죠. 사람이 엄청 바뀌었죠.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말들 잘 듣고 정겨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어려우실 것 이래 저기죠. 우리 동장님 역 계시지만 사실 지금은 좀 일하시기가 조금 편하다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도 옛날엔 전부 자전거 타고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그저 집도 뜨문뜨문 맞아, 있어갖고 맞아. 다 저거 하려면요 그게 요즘은 다 비대면이라 만날 수가 없어. 이 동네 분들이 협조는 잘 하셔요? 아직까지 이제 그 옛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 그분들은 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이런 성향을 모르니까는 여기 뭐 아니라 다른 데도 요즘은 전입을 와도 얼굴을 볼 수가 없다면서요.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제 옛날 시골 그 청취될까? 옛날 시골 청취. 옆집에 젓가락이 몇 개쯤 나왔지. 옆집에 누가 왔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단순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정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죠? 정겨, 어떻게 보면 편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정겨운 게 사라지고. 이렇게 신도시 외지 여러분들이 조금 하다 보면요. 정결 하실 수가 그렇죠. 없죠, 이제.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모든 거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주냐가 맞아요. 마음을 중요한 안 거죠. 열면 예. 소용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열고 싶어도 못 여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좀 어려운 거죠. 선생님, 여기 고양시하고 인접해갖고 발생되는 어떤 그런 문제나 뭐 일이나 뭐 그런 그런 건 뭐, 고양신 고양시고, 파주신 파주시니까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 한 부락의 이웃이시래도 서로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뭐 약주, 뭐 이렇게 음식 나누고 노는 건 좋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기 반찬을 해놨는데, 오라고 그러긴 좀 그렇잖아요. 그냥 끼리끼리 먹듯이. 맞는 그런 적이지, 말씀이에요. 뭐. 아, 그래요. 저희가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여기가 많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바뀔까요? 그래, 바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분들이 뭐 여기가 금싸라기다 이러는데 왜 금싸라기예요? 하는 소리고요. 금싸라기라는 게 이제 현재 주변에 다 개발되고 땅값이 많이 뛰었다는 조금 얘기겠지? 남으시니까 이제 그런 아, 조금 소리들 남았으니까. 적은 거죠. 뭐 그렇잖아요. 주변에 개발 다돼 있는데 남으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 여기는 왜 개발이 안된 거예요? 그거야 뭐 아, 여기 행정이 이제 아까 고양이 파주시 경계 있잖아요. 네. 이거 옛날에 조례가 시하고 시 경계 지점은 상호간의 양쪽에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수 있다네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경계 지역에 조금 낙후된 지역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저기 그 지금 그 상암 월드컵에서 고양시로 넘어가는 지점 덕은지구죠. 거기가 덕은 지금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낙후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덕은지구는 지금 다시 이제 그렇지, 개발. 바뀌잖아요. 개발이 되는데 저기가 왜 그냥 남아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경계선에 네, 있으니까. 경계선은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거 지방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런 거야. 중앙정부에서는 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다 통과했는데 지방자치제를 하니까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거의 다 이런 조사하면 아, 나올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서 정확하게 지식을 깨달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될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됐으면이 아니라 천상 이쪽에는 아파트 아니면 상가죠. 뭐 그거 외에는 생각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못 뭐, 거기에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땅 가진 사람이 보상을 받아서 보상받으면 끝인데 여기에다가 뭐 아니면 평수나 무척 커갖고 이렇게 반 잘라서 팔아서 그 돈 갖고 옆에다 큰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아이고 어머님이십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네.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서 이제 없어요. 누가 앉아 계세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을까? 만약에 보상은 보상으로 내도 받으시니까 한 다음에 여기 공원한다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네, 공원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저기 수영이 되거나 뭐 그러면 다 저기 저 뭐야 다른 게 아니라 수영한 사람들이 뭐 LH면 LH에서 돈 벌라고 수영 짓지 뭐. 지금 LH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아니 글쎄요. 어느 LH뿐만 아니고 여기다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분의 그렇죠. 생각이지 뭐. 구도 계획 구도 아니. 우리네야 뭐 어차피 돈 받고 이제 딴 데 계획 세우는 거 그거에 눈 없잖아.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결국은 저쪽하고 맞춰서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바뀌어졌으면 하는 게 다 기본적인 소망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지. 남들은 깨끗한 옷 입고 있는데 조금 있는 거 갖고 맨날 홈이나 들고 삽이나 들고 있어야 하는 입장이니까 화나죠. 네. 그렇다고 내가 이걸 팔아서 팔아갖고 뭐 한다는 건 힘들고 뭐 LH는 먼저처럼 수영이나 되면 울며 개잡아먹기로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거지 뭐 그거 옛날에 파주군이 제일 크고 네. 파주군에서 면으로 따지면 교화면이 제일 크고 교화면에서 리로 따지면 동페리가 크다고 교화면이 아까 그랬죠. 그런, 이게 파주시에서 네, 교화면 여기가 먼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넓더라고요. 엄청 넓어. 60km 책향기 거기도 예, 동페리가 끝은 60km 맞아 맞아. 적성까지도 60km라고 예. 여기서 거기에요? 그렇죠. 동페리에서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가 끝이니까 파주시 끝이니까 그렇지 파주시 끝이지. 그 적성까지 60km면 엄청난 거. 예, 조금 더 가진 파주, 여기 이제 동페리로 따지면 저거 하지만 여기 이제 심학산 넘어 산란도이거든요. 거기가 예, 산란도. 지금 제일 끝인데, 예. 여기 이제 끝, 지점, 거의 끝지점이니까. SBS 있는 그쪽이 그렇죠. 산란도 그쪽이. 예, 60km 적성, 그렇죠. 연천 경계점. 파주시가 좋으세요? 네? 파주시 좋으세요? 타양은 싫어, 고양이 왜 좋아요? 맞아요. 진짜 나이 드니까 점점 고양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외지에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군대 때 말고? 아니요, 저는 뭐 여기를 사실 주민등록도 그냥 옮겨보지도 않고 객지 생활은 했어도 주민등록은 아주 파주에다가 그냥 박아놓고 다녔어요. 이장님. 저도 그렇죠. 같죠, 뭐, 저기. 이사님 이제 어디서 태어나신 거예요? 네. 오, 아우, 선우 계시네? 그러시죠. 네. 지산중학교? 아니, 중학교? 아니, 아니 이제 여기는. 교화중학교? 초등학교, 치막. 아, 치막초등학교. 치막? 네. 네. 그때 당시에 치막하고 지산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예. 일부는 또 좀. 여기서 갈 땐 지산이. 지산으로, 네. 지산으로. 치막까지 가서. 치막도 다니신 분. 심학중학교 너무 예쁘던데요. 이게 저기 아까 얘기했던 신기동 동패 오리가 응. 여기 우리 지금 웃삽다리라고 웃삽다리라고 있었는데 웃삽다리가 지산. 아 지산. 네. 이제 1반, 2반, 3반, 4반에서 1, 2반이 지산. 지산 초등학교. 네. 그리고 2반, 3반이 심학초등학교. 그렇게 했다가, 팀장이 이제 그 동패 1반이 오리로, 동패 오리로 행정 저걸 바뀌면서 이제 학생 수가 심하게 적었어요. 지금도 적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동패 1, 2, 1반
지산을 무조건 우리는 절로 갖고 네, 그대로 지산으로 그냥 갖고 이제 일반에서도 저까지만 지산으로 딱 끊어서 나머지는 다 전학시킨다. 아, 심학으로. 시가 네, 심학. 적으니까. 네, 근데 심학 초등학교 다니려면 산 넘어 가셨겠어요. 그렇지, 내가 뭐 4km 기본이지. 하기하고 지산 초등학교도 산 넘어 가셨죠. 네, 그런데 제일 그때 당시 제일 위험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물이 많아서. 이제 그 아까 물 막고. 네, 맞아. 네, 이제 저수지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애들이 나부터라도 어렸을 때 얼음판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 얼음판에 저거면 물에 빠지는 그런 게 이제 위험한 지금 이제 그런 그게 조금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겨울에 걱정되는 게 그럼 여기를 넘어다니셨어요? 물은 막아놨는데 그렇죠. 물은 잔뜩 있는데 얼음은 살얼음인데 빠질 수도 머무르고 그냥 그렇죠. 아니 얼마나 넓었길래 그랬을까? 넓고 깊었죠. 면담. 얼마나? 한 10분 정도 더 할까요? 동다리? 아까 웃삿다리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삿다리의 위쪽 동네라는 거네. 여기도 삿다리인데 위에 있다 해서 웃삿다리. 그럼 아래 삿다리는 없었어요? 아래 삿다리는 이제 그냥 그대로 삿다리예요. 경계는 그냥 위에만 주셨구나. 그러면 학교 갈 때 일로 다니 아니 심학초등학교 심학초등학교는 일로 다녔어. 일로 다녔지. 어, 여기 물을 건너 다니셨구나. 그래서 뭐 옛날 뭐 다시 지금 시골 동네 뭐 옛날에 또 추웠잖아. 추웠지. 옛날에 손 탁 터지고 시골 동네 뭐 하수가 또 옛날에 4km 안에 학교부터 하나 있을까 말까. 그렇지. 그럼 지산초등학교, 심학초등학교 요 근처에서 이게 제일 오래된대네요. 아니 청석초등학교. 청석초등학교. 교화초등학교에서 청석초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지산하고 심학을. 교화가 제일 저기는 원전에. 네. 아, 교화초에서 청석초, 지산초. 네. 그다음에 지산하고 심하고 같이 개교하고. 오래된 거구나. 옛날 어르신들은 여기서 파주시 교화읍에 지금 얘기하신 교화읍에 교화초등학교 하나 있으니까 거기를 다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 교화초등학교에서 그러면 만세운동할 때 그쪽에서도 했어요? 그거까지는 못 했어요. 아니 그게 지금 역사적으로 보니까 네, 네. 그 이쪽에 학교가 거기 그쪽에서 모였다는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3.1운동 때. 근데 그 당시에 여기 인구가 그렇게 많진 않았을 텐데도 그렇죠. 거기서 모인 게 거의 한 천여 명 정도가 모였다고 했어요. 그럼 이 동네 사람이 다 모였다는 얘기야. 거기까지 와서 그렇죠.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뜨끈뜨끈 집이 있었을 텐데 그냥 산길이죠. 그렇죠. 옛날엔 다 오솔길 산길 그냥 그거예요. 뭐. 그럼 40대 때 이장을 하실 때는 동네 마을 주민 몇 분 정도 됐었어요? 몇 분이? 몇 가구? 그래도 80 정도 됐을까? 80 가구 정도. 아이고 너무 재밌네. 근데 이게 옛날 지명을 들으니까 지명을 보면 그 동네가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보면 차돌바위라는 게 되게 단단하게 생긴 바위였나봐요. 그래요. 아주 완전 차돌. 그렇죠. 차돌같이. 원래 차돌은 우리가 조그만 것 같아. 딸딸한 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위가 이만했나요? 네. 바위가 커져. 눈에 띄죠. 못 들었지. 눈에 띄니까 도로에서 돌을 던져서 그 차돌을 맞추면 아들을 낳는다 그러시니까요. 되게 재밌었겠네. 그 네, 아니요. 그리고 지금 그 아까 저기 얼음들 물 건데요. 네. 이제 사실 거기서 뭐 무지개가 떴다 이런 소리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프신 분들이 영원한 물이었다니 얼음들 물 먹고 싶다 그러면 떠다가 드리면 잡숫고 저거 했던 게 난 이제 그런 소리까지는 들어왔으나 또 실질적인 것 아까 도끼 얘기했잖아요. 네, 그건 이장님이 경험하신 네, 그거를 정갔을 때 그 피 뻗치던 피가 그 물로 머리를 딱 감기는 순간에 그냥 그 상처만 있는 거야. 피도 안 나오고. 세상에. 죽을 뻔했네.
이제 그거 하나는 내가 실질적인 경험은 이제 저 그래. 왜냐하면 집이 오면 놀랄 테니까 닦아서 집을. 그 어떤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네, 그리고 그냥 약만 바르고. 어렸을 때 그래서 어디 다쳐 봤거든요. 아니, 이게 한마디로 훈련장식이에요. 여기는 옛날에 이 겨울에는 탱크, 미군들 탱크 사격. 그냥 그 모의 사격들 하고 어디서요? 그냥 아무데 산이요. 그 산이에 전부 산. 지금 훈련원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이제 그 군 우리나라 육군의 작전 그 원래 부대가 있었어요. 아니 부대가 있는 작전 훈련지인데 55고지라고 왜 고지 1고지 2고지 하잖아요. 네. 55고지. 네, 55고지라 그래야죠. 거기가 학교 짓기 전에는 지금 얘기하죠. 동편초등학교 짓기 전에. 아니 그 직업 훈련원. 거기에. 거기에. 그전에 이제 미군들이 많이 이제 와서 훈련도 하려고 훈련을 그랬대. 군사 보호 지역. 8사단으로. 그런 것까지. 그런 사단은 물론 어쨌든 거기 55번지 작전 훈련지라고. 작전 훈련지. 네. 걔네들이 탱크가 막 우주로 다녔어요. 그렇죠. 탱크들이 막 와서 나무 다 짓이겨 놓으면 그거 전부 도끼로다가 잘라다가 저 나무 해대고 그랬어. 이것도 옛날 얘기네. 옛날에 아니 90년대 관이 최고니까. 6.25 때 그럼 여기 계셨어요? 6.25 때는 저 두 살인가 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도 두 살에 부모님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있었죠 다. 피난도 안 가셨겠네? 피난 나갔다 다 지금 왔겠죠. 두 살이었어요. 뭐 저는 우리 뭐 사실 동장 우리 초남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 네? 아.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저기 저 뭐야 6.25 때 다 저기 부모 얼굴도 몰라요. 왜요? 붙들려 가시니까. 아 부모님이? 네. 아버님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부모님 말고 그 위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아 그렇죠? 네. 그럼 어머님이 혼자 길르신 거예요? 네, 어머니는 이제 저기에서 그냥 저기 집안 우리 할아버지 형제분이 또 육형제분이 거기에서 이제 난 자랐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그 미군 훈련병 저기는 밤에도 저 눈 하얗게 오는데 총소리 나면 총알 주스러 다녔어요. 아이고. 그때 장난감이 총알이에요. 아유, 총알 주서다가 세모 이렇게 놓고 여기다 총알 놓고 까서 나가면 총알에 뭐가 있었을 텐데? 아니 총을 다 쓰고 난 거니까 공포탄이니까. 아니 식사 해야 되는데 식사는 안 식사? 네, 네. 네.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식사는 다 했어요? 네. 네. 우리는 먹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많이 들었어요. 진영이? 2021년 7월 6일 동패동 마을회관 도돌이표 팀 인터뷰였습니다.